축하드립니다. 축하. 나. 네. 싹다 살아 엎었어요 나. 아니, 얼굴 달린 건 모두가 모두 다 싹 다. 싹 다 갈아 엎긴 했네. 아, 너무 웃기다. 아니 갑자기 왜 트로트예요? 아 그러니까. 아 요즘 네. 송가인 씨, 네. 유산슬 씨 이 트로트가 네. 대세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지금 트로트가 핫해요. 핫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주관아도 좀 더 핫해지게 네. 제가 네. 트로트계 아이돌들을 웰리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분들은 아. 웰리로요? 네. 네. 자 이번 주 주간 아이돌의 주인공은요. 흥과 뽕삐로 똘똘 뭉친 국가대표 트로트 가수 7인입니다. 그렇습니다.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 팀 나와주세요. 아 이분들이 이분들이. 나는 트로트 가수다는 트로트계의 보석을 재발견하는 고품격 음악 경연으로 정말 핫하고 핫한 네. 트로트계 대부 데모 네.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어, 그렇죠. 사실 이 주관하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시면 네.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백색 스튜디오 어떠세요? 도화지 같아요. 아 도화지? 도화지 위에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조항조 선배님은 어떠세요? 주관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었어요. 아 없으셨어요? 이 프로그램 잡혔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 막 찾아봤어요. 네. 아, 네. 너무 재밌고 네. 야 내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나한테 영광이다. 아, 아닙니다. 내 생에 네. 어쩌면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아. 그래서 정말 멋진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 야, 정말. 저희도 나와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네.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오늘 네. 정말 막중한 어떤 그렇죠. 임무가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일곱 분이서 같이 새로운 프로그램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국내 최고의 트로트 가수 7인이 펼치는 경연대회입니다. 오, 그래서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하는 우리 7명이 이렇게 아, 나왔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언제 방송이 되냐면요. 2월 5일 날 첫 방송. 네? 매주 수요일 밤 10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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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모 사랑해. 우리 이모 용이 아니, 아니 어제 첫 출근에 우리 이모 짱이 기상 캐스터 같아요. 아,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 일곱 분의 케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연장자로 네.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으신 우리 조항조 선배님께서 네. 보셨을 때는 나는 트로트 가수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네. 좀 걱정했는데 네. 이제 주간 아이돌 나오면서 이거 분명히 대박입니다. 핫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네. 자, 저희도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맞아요.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네. 박서준 씨 노래를 저희가 또. 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아이돌 이제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이분들이 워낙 이 트로트로 그렇죠. 명성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네. 대표곡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 주옥 같은 명곡들을 네. 우리 주간 아이에서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주간 아이에서는 7인의 트로트 가수와 네. 트로트 입덕문을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트로트에 살짝 관심이 없던 분들도 네. 오늘 입덕문을 통해 트로트의 매력에 한번 확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는 트로트 가수다. 트로트 입덕문 오픈! 맞아 이거 웃겼어 구석구석 지금까지 내가 당신 밀어줄게요
밀어 밀어 사랑으로 가슴에 멈는 때를 당신 가슴에 멈는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맞아요. 오. 에이. 와, 예. 와. 진짜 신나요, 그쵸?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아, 진짜 매력 만점이에요. 매력 만점. 오케이. 오라버니 커다란 가슴에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따봉님. 야. 들썩해지는 트로트 오락관 MC 남창 MC 광창입니다. 자, 먼저 네. 양 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남성 팀 조항조 박구윤 씨 나와주시고요. 박서진 씨 나와주세요. 와. 자, 마지막으로 조세호 씨 나와주세요. 짜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이 사이 짜사이. 다음은 여성 팀입니다. 김용희! 우리 이모! 금잔디! 박태신! 초정미! 와우!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핫한 분들이 나와
나와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하는 트로트 오락가 아닙니까? 네, 맞죠. 근데 저분 빨짝이에요. 저 짜사이 분 왜 나오신 거죠? 아, 오늘 말이죠. 제가 우리 세 분의 네. 매니저로 네.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그러면 조세호 씨라고 안 부르고 아 저는 오늘 네. 그냥 편하게 짜사이 씨로 알았습니다. 짜사 예 짜사이 네. 혹시 짜사이를 이렇게 팀원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예. 그럼요. 마음에 드시죠? 아주 가장 트로트 가수 같아요. 오, 아, 네. 네. 나는 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잘 나가십니다. 좋습니다. 자 네. 오늘 트로트 오락관에는 한 코너당 승리하는 팀에게는 50점을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많이 주시고 네. 최종 우승 팀에게는 한돈 세트를 오, 선물로 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코너에 앞서서 네. 남성팀, 여성팀 응원전을 한번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트롯 찾아, 인생을 찾아. 트롯진맨! 네, 트롯진맨. 트롯진맨. 남성팀의 멋진 응원 받고요. 여성팀 응원 보여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이기자! 트롯! 사! 예요! 모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트로트 오락관의 자랑. 네. 한마음으로 문제를 풀고, 네. 또 한마음으로 흥겹게 춤을 추는 넷이서 한마음! 네, 본격적으로 넷이서 한마음 시작하기 전에 네. 몸을 먼저 풀고 가야죠. 몸이 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몸 풀어봅시다! 다 같이, 다 같이! 자! 5, 6, 7, 8! 야호! 텐션 좋다! 야, 역시! 야, 흥이 넘치네요! 자, 이 텐션 그대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먹거리 축제를 말해주세요. 먹거리?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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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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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쌀 축제. 이천 쌀 축제. 여주 도자기 축제. 여주 도자기 축제. 도자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먹는 거 먹는다. 대구 사과! 대구 사과! 생성 한우! 생성 한우! 오. 완도! 전복! 완도 전복! 마지막! 벌교 꼬마꼬마! 벌교 꼬마꼬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아, 너무 재밌다. 야, 잘하신다, 인싸팀이! 있어요. 아, 야, 이거 도자기 못 먹어? 도자기를 어떻게 먹어? 예. 도자기. 야, 예. 좋습니다. 이게 가꾼 도자기가 맛있어요. 박군 씨가 지금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아, 예. 지금 조금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자, 제가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엔 은방울자매라는 트로트 듀오가 있었는데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2인조 가수를 말해주세요. 찐 먼저 윙크 녹색지대 탈락 예 자 시작합니다 자 인싸팀 자 윙크 자 잔디 씨 캔 어서 오자 캔 시작합니다 자 인싸팀 잔디 씨 하나 둘 셋 탈락 예 윙크 조남지대 유리상자 수아진 우와! 거기 야, 지금 그...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조남지대가 누구야? 리스크 주면서 난 동네를 주름 잡았어 아, 저 MC님 네. 김용희 선배님이 네. 조남지대 뭐야 하셨어요. 네. 잘 나왔어요. 아니, 원래 조남지대 무슨 몰라. 너무 핫한 분들인데. 아니 몰라. 이 자리에 있어요. 핫한 어? 분들이. 어디 진짜? 조남지대? 조남지대 누구시죠? 조세호 남창희가 만든 조남지대라는 네, 저희 노래가 듀오가 있습니다. 예, 모르시죠? 몰라. 예. 미안해요. 어떻게?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임 씨의 대표곡 중에 네. 사랑의 밧줄이 있죠. 네. 네. 사랑이 들어간 트로트 제목을 말해주세요. 자, 찐! 오, 빨리요. 장윤정 사랑아. 장윤정의 사랑아. 해바라기 사랑으로. 사랑으로. 요.
그게 트로트입니까? 템포 트로트. 트로트만 됩니다. 자, 김영민 선배님. 패튀김 사랑의 창가. 패튀김 사랑의 창가. 패튀김 씨 노래는 트로트 아니야. 어떻게 부르는 거야? 아, 아니 트로트를 부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자, 그리고 서울의 창가라고 하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장인영 사랑아. 서른도 사랑의 트위스트. 그대로. 나훈아 사랑. 오케이. 유산슬 사랑의 제기바. 사랑을 보여주세요. 유후. 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역전했어요. 노래가 왜 이렇게 신난 거야? 오케이. 야. 아 뭐야. 남성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남성 팀에게 50점 드립니다. 다음 번에 잘하시면 돼요. 네? 여기 지금 어디야? 네. 자, 이제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자, 이번 코너는 트로트 가수들의 진검승부인 1초 트로트! 지금부터 각 팀원은 트로트 전주 1초만 듣고 해당 곡의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1초만 듣고 바로 아, 삘이 왔다 네. 하시는 분은 저 앞에 있는 마이크를 잡고 정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연자분들 중에서 중간중간 당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자, 녹화 중간중간에 드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귀를 쫑긋 해주시고 딱 1초만 네. 나와요. 준비해주시고요. 정말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곡 주세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아시는 분 나가서. 지금 나한테 내려. 자, 네. 찐. 태진아 동반자. 태진아 동반자. 틀렸습니다. 아니요. 아니야. 아시는 분 아무나 나가세요. 홍대간의 대박자? 홍대간의 대박자 아닙니다. 쿵쿵따 쿵쿵따 홍대가 대박자 아닙니다! 마마가 자라 마마가 자라 자 홍대간 선배님의 유행가 유행가 맞아 정답! 정답! 자 노래 불러주세요! 야 세리머니로 유행가 자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진세주로 오시고요 이거 뭐야 이거 금방 알았어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쿵쿵딸 쿵쿵딸 쿵짜리 짜짜 유행가 노래가 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행복하구나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어? 선현 씨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았어요? 금방 알더라고. 아니 딱 그게 딱 들리던데요. 네. 어떻게 들려? 네? 잔디나는 관심이 없어. 그냥 과자 먹기 바빠. 과자 먹으면 유행가. 노래에 관심이 없어. 먹는 거에 관심이 있지. 자, 우리 여성팀 힘내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 노래 준비해주세요. 야, 이거? 두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잠깐만요. 네. 자, 이거는 약간 페널티를 네. 줘야 되는 게 우리 잔디 제가 먼저 뛰는 건 구두를 신고 아, 오케이. 강력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맞아. 자, 오늘 구두를 버렸어. 자, 오늘 구두를 버렸었어요. 네. 자, 다시 한 번. 맞아, 마이크 놓고. 준비 시작하면 뛰어가시는 거예요. 자, 준비. 시. 다시. 잠깐만요. 노래도 안 나. 박진심 씨. 태풍 줄 알았어요, 여기 지금. 태풍 줄 알았어요, 여기 지금. 자, 선진 씨. 자, 양말까지. 예, 여기 해변가 아닙니다. 자, 자 준비. 시. 신발까지 벗고 대단합니다. 자, 노래 제목과 가수는 누구예요? 오승근 씨의 내 나이가 어때서? 자, 정답 맞나요? 자, 정답 맞나요? 정답. 맞아. 맞아.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금잔디 씨 많이 내려오셨네요. 키가 컸었는데. 자, 연습해. 내 나이가 어때? 다 같이, 다 같이.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멋있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김영희! 마음은 하나요? 잘한다! 느낌도 하나요? 김영희!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좋다. 아니 근데 대단하신 게 아니 과자 주시다가 바로 노래 그렇게 잘하시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서진아 저 신발 갖고 와. 네 신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예. 아 저기까지 갔어. 아 다들 열정이 그냥.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난이도 좀 높여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오 대박.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아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마이크도 안 주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팀인데 마이크도 안 주시고. 야, 나 오늘 여기 피로 나왔어. 오늘 피로 나왔고 확실히 튀세요. 확실히 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곡 주세요. 제트가부터 뛰어나오는 거 있는 거예요? 아니, 맞춰보세요. 자, 박상철, 황진이. 어? 아, 그렇구나. 자, 맞나요? 맞나요?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시 한 번. 황진이. 황진이예요, 황진이예요. 황진, 이 소식 말고 황진이. 정답. 예! 아, 저 맨날 부르는 노래야. 자, 남성팀. 자,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황진이, 황진이, 진이진이야. 나의 황진이 허허시고 젖어시고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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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주가 아이돌로 이제 떠나면 언제 돌아올까? 다같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야! 신난다 신난다. 좋다! 주간하에 나왔던 그 어떤 출연자보다 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이 노래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황진이의 작곡가님이 박구윤 씨의 아버님이세요. 아하!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하시네요. 네. 친하드립니다. 2대2입니다. 예. 동점이에요. 아, 그래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예. 그 노래 맞추시는 분이. 네. 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잔디나 구두 벗는다. 엉덩이. 자, 잔디나 구두 벗는다. 엉덩이. 잔디나 엉덩이. 구두 벗는다. 네. 엉덩이 붙이기, 엉덩이. 엉덩이 붙이기. 엉덩이 붙이시고요, 다들. 자, 음악 자. 주세요. 아! 야! 야! 아! 노래 알지 이거? 네. 셀럽 파이브 이후로 이렇게 안 당파 처음이에요. 진짜 너. 장윤정 선배님의
짠짜라. 좋다. 짠짜라. 맞아 맞아. 짠짜라. 정답입니다. 짠짜라 정답입니다. 다 같이. 많이 먹어라. 반짝반짝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더 드셔. 이거 좀 더 드세요. 우리 사랑 변치 마자라 그날 써주셨나요. 날 두고 장난쳤나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다 같이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잘 가요 안녕 여성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야, 니가 쉬어, 니가 씁니다, 야. 아, 야, 진짜 박서진 다시 봤어. 왜요, 왜요? 야, 너한테 그렇게 승부욕 있는지 몰랐다. 아, 야, 밀어서 전화 줬어. 아, 밀어, 밀어, 노래 제목. 아니, 지금 뭐, 지금 경기가 과열이 돼 있는데. 어, 저도 죄송한데요. 네. 어, 저도 죄송한데요. 네. 과자 냄새가 너무 나요. 네, 저희는 당을 먹지는 배불러요. 네.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당 떨어져서. 근데 또 한돈이 또 가까워지고 아니, 있잖아요. 아니 한돈보다는 예. 지금 배를 채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자, 예. 자 좋습니다. 자 이번 게임 승리는 네. 남성팀입니다. 남성팀에 50점 드리겠습니다. 여성팀 분발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남성팀 대 여성팀, 여성팀 네. 대 남성팀. 현재까지 중간 점수 한번 알아볼까요? 자, 네 남성팀이 100점, 네. 여성팀이 0점! 아, 아 남성팀이 앞서갔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승리해주시고요. 네. 네. 다시 한 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2, 3, 1, 4, 예요. 야, 좋습니다. 자. 지금 여성팀이 굉장히 지금 네. 열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어서 이번 코너는요, 트로트 가수들의 극한 도전, 릴레이 댄스킹입니다. 극한 도전이야, 극한 도전. 자, 여러분들, 네.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모모랜드! 모모랜드! 귀여워. 어, 모모랜드, 어, 모모랜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어? 어떤 노래 하세요? 바나나 차차! 어,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같이 랄랄랄랄라! 바나나 차차! 자, 그리고 아니, 남성팀에서는 또 좋아하시는 아이돌 없으신가요? 어, BTS 이런 거 BTS. 아, BTS. 오. BTS 혹시 선생님, 노래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뭐, 많죠. 아, 들어서 하는 건 많아요. 네, 아, 네네네. 작은 신들의. 아, 작은 것들을 위한 신. 예, 예. 그 노래 좋아하시죠. 보이 위드 러브. 나 보이 위드 러브. 생활하시는 DNA도 있고. 아, DNA. 좋아. 아. 제가 조카가 네. 암이에요. 아, 좋아. 멤버들 이름까지 다 외우게 만들었어. 오. 자, 그러면 혹시 멤버 이름 기억나시는 분들 네. 한번 석진이. 석진이. 뭐라 그래? 정국이. 아, 그래요? 정국은 나도 나. 뒤. 뒤, 오. 어, 슈가. 슈가, 오. RM. 예, RM, 오. 또, 지민이. 어, 지민, 지민. 아, 제이홉. 오! 와, 역시. 대박. 대박이에요. 역시 트로트계 BTS. 자, 저희가 괜히 아이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왜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네. 아이돌 댄스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앞사람의 등을 보고 네. 나란히 서주시고 아이돌 안무 영상을 보고 나서 네. 다음 순서 팀원에게 전달을 하는 거 춤으로. 네. 예, 그래서 아, 춤으로. 마지막 주자는 전달받은 춤을 보고 이게 어떤 아이돌의 춤인지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자, 제한 시간은 5분이고요. 더 많은 정답을 맞힌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트로트 가수 7위는 과연 아이돌 댄스를 소화할 수 있을지 릴레이 댄싱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자 김용희 선배님은 이리 와주시고요. 네. 뒤로 돌아야 돼? 준비해주시고요. 네, 뒤로 돌아서 주시고 정민 씨도 돌아서 주시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릴레이 댄싱킹 여성 팀부터 시작합니다. 나오고 있어요. 자, 춤을 봐주시고 자.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맞출 수도 있냐? 들어가세요. 조금만 보고 하시면 돼요. 와, 완벽해, 예, 완벽해. 네. 뭐야? 네. 오! 와, 진짜 똑같아. 오! 진짜 똑같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러고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동작. 이렇게? 다시 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뭐야? 자. 똑같아, 진짜. 자, 다음입니다. 자. 자, 혜진 씨를 눌러주세요. 뭐야?
야, 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변형되나요? 아, 야, 게임 문제라도 맞출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거 바로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자, 다음 분. 야, 이거네. 아, 뒤에 분 놓치네. 아, 뒤에 분 놓치네. 잠깐만, 인류의 성장 과정인가요? 잠깐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그런 거 아시고 문제 내세요. 춤이 있어요. 자, 박진 씨 문제 내세요. 자, 가수 이름 맞추면 돼요? 네. 본 거 같아. 자, 시간이 가고 있어요. 자, 몰라, 네. 시간이 지금 거의 반이 넘어갔어요, 벌써. 엑소? 몰라, 이거 엑소! 엑소. 정답입니다! 정답! 와! 정답! 야, 정답이 맞췄어요, 맞췄어요. 맞춰 맞추세요, 자. 다음으로 해요. 자, 봐주세요. 자. 오, 오, 비슷해요. 자, 됐습니다. 야, 자, 됐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자. 아우, 나 미치겠네. 아까 처음에, 아까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오, 난 알겠어, 난 알겠어. 야, 좋습니다. 그럼 더 다음 분. 자, 다음 분 빨리빨리. 다음 분. 어떡하지? 쫀, 쫀. 돌려, 돌려, 돌려. 어, 전전전 됐는데요? 어, 이거는 충분히 조정씨 할 것 같아요. 자, 조정씨. 전전. 자, 손동작을 제대로 봐주세요. 전전. 자, 뭘까요? 어, 뭐지? 짠짠 여기서. 짠짠 이름 아닌 것 같아요. 짠짠 이름 아닌 것 같아요. 짠짠 색깔요. 아, 레드벨벳 아닌가? 자, 레드벨벳. 어? 아니, 아니. 아, 레드벨벳 아닙니다. 자, 시간이 가고 있어요, 조정민 씨. 아, 나 모르겠는데. 모르면 통과하시면 됩니다. 통과. 오케이, 통과. 자, 다음 노래입니다. 자, 뭐였어요? 뭐였어요? 자, 뚜루뚜루 있어, 뚜루뚜루. 블랙핑크. 블랙핑크. 자, 자, 지금 자 보고 계십니다. 빨리 하세요, 자,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오, 비싸게. 아, 비싸게. 와. 자, 어, 뭐야. 아, 뭐야. 낭패했어, 이거. 아니, 근데. 자, 다음, 시간 없어요. 아니, 이거래, 이거. 쏘리. 아니, 말씀하세요. 뒤에 좀 가세요. 슈퍼주니어. 어, 슈퍼주니어. 정답, 정답. 오, 주니어. 그만. 자, 이렇게 해서 여성팀 몇 문제 맞췄죠? 자, 여성팀은 두 문제에 맞췄습니다. 아, 너무 어려웠다, 진짜. 이정우 씨가 좀 분발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아, 정말. 자, 이제 어려웠습니다. 가자. 가자. 여성팀 준비해 주시죠. 네. 네. 야, 이거. 자, 여기서 조항조 선배님의 어떤 활약이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준비! 시작! 너무 어려워. 자, 자, 요 동작, 방금 요 동작. 어, 너무. 자. 어, 너무... 오케이,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 귀여워, 선배님. 자, 봐보세요. 자, 요 동작.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선배님. 자, 선배님, 자, 이제. 야, 큰일 났네, 이거. 자, 이제. 30. 바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 정확히. 정확히 커버하셨어요, 지금. 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오케이. 자, 박선진 씨가 턱하면 알아볼 거예요, 또. 자, 다음. 여기도 뭐지? 자, 마지막. 오, 사진이. 어머, 저렇게 편이 이거는. 오, 사진이. 어머, 저렇게 편이 이거는 아시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박진영? 어. 박진영 아닙니다. 자, 땡. 자, 다음 날 갑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보고 계시는데요. 선배님. 아니, 아니, 선배 시간이 없어요. 자, 조항조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어. 선배님, 지금 이제. 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 진짜? 패치됐습니다, 패치됐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네. 어, 여기, 네? 여기 오면 잊어버리죠. 자. 좋았는데. 아, 잊어버렸어. 이게 뭐예요? 태양반 선배님 때 뭐냐고요? 아, 어때요? 아, 김정현 선배님. 어머. 맞아요, 이거? 아니야. 자. 어, 조세호 불쌍해. 조세호 씨. 정답. 조세호 만들어내. 패스. 패스. 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바로 모모랜드의 뿜뿜이었어요. 자, 시계 다리. 선, 다리. 선배님, 다리. 1분 30초 남았어요, 빨리. 선배님. 자, 오케이. 자, 아니, 어디서 묻어주는 거야?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갑자기 여기서 또 그냥 뭘. 승부리 난다, 승부한다. 어 잠깐만 리앙스는 잘 전달된 것 같은데요. 리앙스는 됐어. 아 잠깐만. 아니 리앙스 조세호 씨, 조세호 씨, 짜사 씨 알아맞힐 수 있어. 맞혀보세요. 빨리. 빨리. 50도 50도.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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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소녀시대 아, 소원을 말해봤어요. 모든 수고할 기반에.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자, 자. 다시 손동작 다시 한번. 조금만. 손동작 오케이. 오 정확해. 자 다음으로 갑니다. 오 정확해. 오. 정확해. 정확해요. 오. 자 야. 야 왔다 왔다. 야 이거 메가히트 송이에요. 야 이거. 메가히트. 야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 어? 아 그래? 제 돌릴게. 조세호 군사. 뭐야 이거? 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래, 어, 선생님께서 자, 시간 15초 남았습니다. 자, 자 세호 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음 문제 못 들어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자, 해봐요. 따라해봐. 다 따라해봐. 어. 그럼 한번 생각 해봐. 뭘까? 몰라. 샤이니의 링킹동. 자, 다음 노래 하나만. 아니야, 끝났어요. 시간 끝났어요. 한 번만. 그냥. 그냥 우리. 아, 그렇게. 자, 어. 자, 다음 노래. 잊어버렸어. 아니. 선생님 기억력을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아니. 여기서 너무 잘 치셔. 네. 여기서 너무 잘 치는데. 무발장 오시는 동안 이제. 아까도 소원을 무발장 감금했대. 갑자기 와서. 와. 자, 끝이고요. 네. 자, 이렇게 남성팀 몇 문제 맞췄죠? 남성팀 0문제! 네. 자, 이번 게임은요. 네. 여성팀이 승리했습니다. 여성팀에게 50점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아이돌 춤 도전해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조항조 선배님 네. 중간중간에 저는 리아킴의 모습을 보였어요. 네. 너무 춤 잘 추셔가지고 리아킴의 모습, 네. 배윤정 선생님 모습을 보였다니까요. 아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이거 오랜만에 울었네. 트로트 오락관,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예! 열기 그대로 게임 이어가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트로트 오락관이 아니죠. 네. 바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한층 더 업시켜줄 추억의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최양락 씨의 아이콘이 다들 기억하시나요? 알죠! 아이콘이 그 알까기가 주간화 버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네. 바로 발로 알까기인데요. 네, 발로. 자, 말 그대로 발로 알을 까면 되는 경기죠. 네, 그렇습니다. 각자 팀 색깔에 대형 알을 팀별로 네. 번갈아 발로 차서 상대 팀의 알을 전부 밀어낸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또 8개의 대형 알에는 출연자분들의 대표곡이 하나씩 숨어있는데요. 최후로 살아남은 알에 노래 제목의 가수에게는 본인의 곡을 신명나게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수가 먼저 치겠습니까? 우리 여자 팀부터 해야 되잖아. 레이디 네. 퍼스트. 아, 그렇죠. 뭐. 여성 팀부터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봐. 아, 선배님 쳐야 돼. 네. 자, 빼쪽구두로 가나. 선배님 천천히 날리지 말고. 천천히 날리지 말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까지 가져가시네요. 헛스윙. 날리지 마세요. 날리지 말고. 자, 살살. 자, 살살. 좋다. 와, 살이 좋아. 플러스 만들었어요. 야, 이거 각이 안 좋아. 각이 안 좋아요. 네가 해. 네가 일로 바깥으로 보내. 이거 찾다가 이거까지 나갈까 봐. 아니, 아 이거 이렇게 차면 돼. 이거 안 나가고. 이거 아 그럼 이쪽에서 차. 아 근데 이쪽에서 일로 차. 나갈 것 같아. 아 안 나가겠다. 그 여기서 첫 번. 누가 서진이가 칠래요? 어, 아니야. 짜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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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요. 탁 나와요. 탁 나와요. 오와! 오와! 아 진짜 짜사이 그러면 안 돼. 뭐라고요? 짜사이 그러면 안 돼. 야이 짜사이! 야이 짜사이 이러셨거든요. 야이 짜사이 그러면 안 돼. 아니. 선배님 짜샤라뇨. 짜샤라뇨. 네? 너무 간단하게 보내버리는데? 되게 긴장해서 찾는데. 우리가 멀리 간 게 잘못이야. 저걸 조금만 참차면 저거 나쁘게 나가시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이 작전대로 안 돼요, 이게. 저걸 차면 안 돼. 우리는 못 차. 아니, 저걸 차서. 아니, 우리 조금. 안 돼. 저거 두 개 다 내버려야 돼. 아니, 하나만 해. 아, 먹을까? 언니,
날리지 말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작전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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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야?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설치했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깝다. 아, 그래도, 그래도 좋아요. 네. 이거는 지금 위험한 게 여기 턱이 올라가지고 아. 안 돼. 역쪽에서 한번 지형지물까지. 예민하게 보시네요. 우리 조항조 선배님께서 아, 하십니다. 요걸로 예, 요걸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훅. 자 가운데로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자 아, 알까기 캐디세요? 정확하게 캐디예요. 알까기 예, 캐디가 훅.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받습니다. 정확하게 받습니다. 야, 글러 건들지 마. 저거 내보내 저거. 여기를 차서 여기 두 개를 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가 좀 굴곡이 있으니까 세게 쳐야 돼. 어, 굴곡까지. 와. 두껍게 두껍게 쳐야 돼. 두껍게. 너 거기 있어. 자, 안 됩니다. 안 돼. 그런 건 안 됩니다. 너 거기 있어. 자, 안 됩니다. 안 돼. 그런 건 안 됩니다. 자, 아니 뭐 브루스 쪽을. 그냥 밖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됐어. 우리 선배님들. 밀어 밀어 밀어. 자, 나와주시고. 자, 박혜신 씨 차례입니다. 박희신 화이팅! 화이팅! 자! 자! 지형지물! 지형지물! 아, 여기 지형이! 그대로 쌍으로!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그렇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야! 다 구이씨? 예. 제가 차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안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눕시다. 아, 들까요? 네.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편안하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요 정도면 됩니다. 아, 뭐야, 얍삽해. 남기지 마. 뭐야. 정민아, 조금만 가. 한 발자국만 가. 야, 너도 얍삽하게 가.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야, 이거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남성팀. 아까처럼 세게 차, 그래. 탁, 탁. 날려 그냥 이번에 어디 보자 반바지 위력을 보여주자 그래 그래 자 과연 자 이번에 김용희 선배님 다시 기회입니다 이 사이로 들여보네 요 충분히 하나로도 이길 수 있어요. 아, 짜사이 바로 보내주시죠. 뭐. 그냥 뭐 게임이니까. 예. 그 짜사이가 그리고 지금 트로트계의 제일 막내 아닙니까? 막내? 누가 선배지? 누가 선배야? 누가 선배지? 누가 선배야? 누가 선배야? 그래. 누가 선배죠? 아, 네, 이제부터 왼발로 가세요. 왼발로? 오케이, 왼발로 가요. 우리 왼발로 가요. 아, 어렵다, 이거. 재미를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재미를 줘, 짜사이. 자, 과연 조세호의 선택은? 자, 왼발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유! 아, 진짜 지쳤어. 사랑해. 사랑해. 야, 이거. 야, 힘에서 빼야 되겠는데요? 정말. 도움이 안 되는데? 야, 아, 역시 선배를 알아보네. 어, 크게 대도됐나요? 아유, 앞으로 대성할 거야. 대성할 거야.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자, 다음. 자. 저 두 개 날릴 수 있겠다, 잘하면. 어, 이거 힘 조절하셔야 돼요. 언니, 언니, 좀 너무 세지 않게. 저 쌍알을 날리면 됩니다. 네. 언니, 저쪽. 그러다가 훅 가요. 박혀지. 타다 거. 오케이. 자. 훅. 와! 아, 아쉬워. 아, 너무 약했어요, 힘 조절이. 어려워, 이거. 아, 선배님. 선배님, 이제 왼발입니다, 왼발. 왼발로. 아, 선배님. 아. 발로 알까기 우승팀은 남성팀입니다. 자, 우승팀에게는 50점을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남성팀은 남은 알 중에서 한 알을 선택해 주세요. 아, 일단 버리겠습니다, 하나씩. 저는 과감하게 이 노래 버립니다. 어떤 거요? 네. 버리는 노래. 과감하게 버린 노래 뭐냐면. 자, 박수진 씨, 죄송합니다. 과감하게 버린 네. 사랑할 나이.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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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배님 버리시겠습니까? 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불러야지. 예, 오케이. 그럼 하나만 골라주시죠. 어, 너무 두 개. 여기 있는 가수가요? 어,
너무 두 개. 아! 조심히 하시죠. 조심히 하시죠. 뒤에 정답까지 다 뜯어버렸어. 정답까지 다 뜯으면 안 되고요. 예. 힘이 너무 세셔. 하나, 둘, 셋. 나무꾼! 나무꾼, 나무꾼. 자, 박보인 씨의 나무꾼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많이 나와요, 요즘. 자, 주간 아이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주간 아이돌, 그리고 나는 트로트 가수를 사랑하는 만큼 소리 질러!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최종 우승팀은 과연 남성팀! 이야, 남성팀. 우리 우승팀에게는 한돈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저쪽으로 쳐요. 아, 여성분을 여성분들에게 제외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잠깐.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우, 그러면 안 되지. 네. 아우, 그러면 안 되지. 네. 안 되지. 감사해요. 아유, 이 고기를 주셨으니까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야. 아, 정말 조합이 정말 네. 맞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트로트 오락관이었습니다.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신나게 또 웃고 떠들다 보니 네. 주간에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녹화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파이팅 넘치는 시간이었고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트로트 파이팅! 네. 박수진 씨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요. 박서진 씨는 어땠어요, 오늘? 오늘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다시 경연으로 돌아가서 라이벌로 오.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예. 안타깝지만 다시 돌아가서 경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 선배님도. 저는 오늘 제가 언제 또 이런 아이돌 프로그램에 나오겠습니까? 영광으로 생각했고요. 트로트 가수들 우리 한마음이 돼서 뛰니까 뭐 경연이라기보다는 좋은 트로트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어, 도윤 씨도 지금. 예. 예. 나는 트로트 가수다. 왜 갑자기?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매주 수요일 10시 부탁해요. 예. 김찬지 씨가 네. 나는 트로트 가수다 꼭 보시라고 한번 멘트 한번 해주세요. 나는 트로트 가수다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각 가수분들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거든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사실 나는 트로트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주가나 이런 에너자이저 프로그램이 저희가 어떻게 나와서 몸을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가나 응원하고요. 나는 트로트 가수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여러분 수요일 오후 5시엔 주간 아이돌, 수요일 밤 10시엔 나는 트로트 가수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트로트 가수다! 안녕히 계세요!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아우, 채널 고정! 채널 고정! 부자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 조간남이었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엘러싱입니다. 시작해요? 네. 흑사 그리. 네, 저 스티스토 소개해. 똑같아? 아니 아무도 몰라. 뭐지 저거?
귀여운가? 근데 그림 진짜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야? 강아지야. 저 그림 끝났어요. 젤리 젤리인가? 자갈. 어? 그게 뭔데? 목이 왜 이렇게 길어요? 너무 다. 너무 이거는 확실한 스포일러. 네. 내가 그린 주간화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2월 19일 수요일 5시 주간화의 노래에서 만나요.